진호도 이 물부터 선을 부리지 않네요. 아주 이 예민한 시기에. 무슨 답답한 고민이 있어서 물부터 선을 성급 방문해 주셨습니까? 고민은 저는 제가 20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놀래시더라고요. 20대예요? 내가 십몇 년 전부터 봤는데? 예, 81년생입니다. 나보다 어려워. 저 형이에요. 단발에 좋은 일 있으시다고. 아이고, 맞아요. 예. 오늘 들었어요. 머리 하러 갔다가. 머리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어요? 아, 같은 샵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아니, 한 사람이 깎는 머리예요? 원장님한테. 예. 네네네. 제가 볼 때 그 원장님이 한 사람한테 앙심을 보고 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오늘 네. 보니까 방향만 반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오늘 고민이 20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라는 게 오늘 고민입니까? 네. 진짜 이 무릎 뻑다 서도 우리 김내원 씨가 20대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미지도 그렇고 목소리 톤도 좀 그렇고 그죠? 이야... 취미가 뭐예요? 낚시 좋아합니다. 20대에 벌써 낚시 친한 동료 예를 들어서 권오중 형하고 이번에 드라마 식객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요. 최불암 선생님 동료 친한 동료 네, 이거 선배님인데 아, 네.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저도 잘 따르고요. 네. 그러면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아이돌 누구 있습니까? 액션! 잭스 키스? 어, 얘는 잘한다! 어, 잘하시는데 얘는! 어, 좋아하는 가요 프로가 뭐예요? 가요 톱텐. 오늘의 해리 김내원 그의 고민은 제가 20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20대? 아, 나는 어떤 내 또래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20대가 무슨. 어쨌든 좋다. 무릎팍 조사 지금부터 김내원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팍팍.